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한우 소머리 국밥. 예, 한국인은 국밥이죠. 국밥, 국밥. 예, 가성비의 국밥. 근데 요즘은 국밥도 저렴하지 않죠. 다 올라가지고. 예, 하여튼 국밥입니다. 국밥. 오늘의 먹방. 예, 썸네일 됐고요. 오늘은 한번 국밥을 예 그냥 바로 다 말아볼게요. 아, 그 전에 와룡님 나왔고요. 뭐 소금하고 좀 간을 좀 하고. 예. 잠시만요. 요거, 아, 요거 잠시만요. 조금 이상한 사람들 채팅을 올리고. 예. 일단은 국물을 좀 먹어볼까요? 국물. 아, 근데 좀더 나겠다. 맛있는데. 예.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가지고. 짠. 아, 이제 간이 되네요. 예, 이제 바로 갈게요. 예. 원래는 밥을 내가 조금 먹고 마는데 오늘 한번 그냥 처음부터. 예. 아, 예. 어우, 맛있겠습니다. 예, 국밥. 국밥 좋아합니다. 예. 맛있네요. 예. 이거, 아, 잠시만요. 요거를, 내가 티슈를 깜빡 안 갖고 와가지고, 이걸로. 예. 먹을 때 이제 입 닦는 티슈 따로 있는데. 티슈가 저기 있는데 이제 또 녹화를 끄고 가긴 좀 그래서 그냥. 예. 바로. 예. 아, 깜빡했네요. 예. 또 국밥에는 깍두기죠. 예. 여기는 이제 배달 전문점이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있는데. 예. 맛집이더라고요, 여기 유명한. 오프라인 매장도 꽤 커요. 맛있다. 자, 친구. 예. 이건 이제 소머리. 예. 고기죠, 고기. 고기를 이렇게. 아, 그래, 다음 주부터. 이제 슬슬 이제 추워지나 봐요. 예.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요리를 할까. 예. 요리를.
아, 맛있다. 이제 슬슬 다음 달에 좀 돈을 좀 열심히 해서 벌고 이제 캠핑 영상을 좀 올릴까? 어우, 맛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맛있네. 네, 스프라이트님 맞고요. 진짜 중국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배달 전문점이 아니고, 여기는 아예 오프라인 매장으로 크게 하는 곳이라서 네, 맛집. 근데 이제 그런데도 이제 배달하고 있죠, 그죠? 아, 고기까지 이렇게. 예. 저는 국밥에 막 깍두기 국물 넣고 그러면 난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맛이 섞이니까 그러면.
아, 맛있네요. 예. 뭐 오늘 뭐 유명 유튜버 분들끼리 뭐 이렇게 그 뭐지? 종합격투기 룰로 경기를 했다던데요? 경기인지 현피인지. 아, 최고다.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 고기. 그니까요. 아니, 이제 인터넷 방송 자체가 아프리카 TV도 공중파 감성이 됐어요. 그죠? 옛날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막방 꾸미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리얼한 지저분한 방 막. 내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라면 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좀뭐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에서 하는 뒷이야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막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 인터넷 방송도 이제 제재가 들어오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옛날에는 좀 이제 프리했죠, 그죠? 옛날에 좀 심각하긴 했지. 너 프리하다 못해 심각하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뭐 완전 공중파처럼 그렇게 돼. 그냥 방송을 보는 것처럼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셔가지고. 옛날 인터넷 감성이 없죠, 그죠? 인터넷 방송 감성이. 옛날에는 여비제이 분들도 막 방송하면서 막 담배 피고 욕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뭐 공중파처럼 그냥 방송이죠, 그냥. 그죠? 너무 과한 거는 잘못했지만
그래도 공중파나 케이블에서는 볼수 없는 좀 자유로움 그런 게 이제 인터넷 방송의 매력인데 지금은 뭐냐 다 방송이 돼버려가지고 유튜브도 유튜브건 아프리카건 근데 이제 꾸며진 방송 어쩔 수가 없었는데 방송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 그런 방송을 선호하니까 옛날에는 이제 경계가 뚜렷해서 그죠? 막 인터넷 방송으로 막 특집하고 특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공중파 흉내내는 막 그런 예능을 하면은 그냥 아뭐 저런 걸 뭐하러 봐 그냥 무한도전 뭐지 그런 거였는데 서로 경계가 뚜렷해서 근데 지금은 그냥 다 유튜브로 하죠 다 유튜브잖아 뭐 어쩔 수 없죠,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가야지. 그나마 제가 좀 옛날 그 인터넷 방송 감성을 약간은 유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나마. 아, 그냥 그나마 제가 좀 옛날 인터넷 감성을 좀 갖고 남겨 있는 남아 있는 물론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따라서 이제 그런 트렌드에 맞게 좀 짧게 올리는 영상들도 있는데 편집해서 시대 흐름에 따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옛날 좀 그런 느낌도 옛날은 정말 마이너했지. 케미 좋으면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케미 좋을수록 자 이제 뱀파이어 뺑 걸려가지고 늙지 않고 젊어지는 병 아, 이게 특이니까는 특이어서 그런가 고기가 많이 들어있네. 네, 좋습니다.
짜증난다. 든다합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10월 1일인가? 오늘은 지금 시간은 2022년 9월 30일 오후 9시 52분입니다. 홀란드 학생 어서고. 김치랑 깍두기도 다 먹었고요. 역시 국밥이 최고야. 잘 먹었습니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